다음 송은 스타워즈. 여러분들 스타워즈 영어 보셨어요? 와, 너무너무 멋져요. 선생님은 사실 스타워즈 1편밖에 못 봤고 2편, 3편은 안 봤어요. 근데 선생님 아들도 너무 좋아해.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스타워즈에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은 거 배울 거예요. 뭘 배우냐면요, 트리플렛, 셋 있다는 표라는 건데요. 여기에 악보에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도 3이 있고요. 여기에도 3이 있어요. We have a 이거는 여기 3은요, 손가락 번호예요. This is a finger number. But this is not the finger number. It means 원래 eighth note이 있으면 you just need to play it two eighth note within a one count. 원래 타이브는표 반박자짜리가 두 개가 모여서 한 박자가 되죠. 그런데 세 사람이 좀 타면 안 될까? 그리고 원래 두 사람 자리에 세 사람이 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트리플렛이라고 해요. 세 개가 들어있다. 셋 있다는 표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셋 있다는 표. 셋이 잇따라서 들어옵니다. 셋 있다는 표고요. 아우, 글자가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쓰니까 별로 안 이쁜데요. 셋 있다는 표. 영어로는 triplet입니다. 아, 이게 아이고요. 선생님이 지금 영어로 이렇게 쓰니까 이쁘게 안 나오는데. 자, triplet. 세 개라고 triplet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한 박자 자리, 한 박자가 있고요. 원 카운트가 있고, 그 다음에 8분음표가 두 개가 있으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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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원, 앤인데, 이거는 땡큐. 하나, 둘, 셋, 넷. 그쵸?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세 개가 three notes you supposed to play it within one count. 다 이거, 한 박자 안에 다 쳐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쑤셔 넣어야 돼요. 그렇다고 어느 거는 길게 치고 어느 건 짧게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삐져요, 노트끼리도. 그래서 그쵸? even 고르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가장 헷갈리는 박자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이제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케이? 자, 이제 그만하세요. 그 너무 까맣게 칠하면 안 보이잖아.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는 세 개인데 여기는 두 개예요. 갑자기 세 개를 치다가 두 개를 치면 이게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트리플렛 리듬 어떻게 가는지 선생님 얘기할게요. 원, 투, 쓰리. 이거 피아노에서 한번 쳐보세요. 영어로는 보통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Strawberry, strawberry, strawberry가 딸기잖아요. Straw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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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wberry. 어떻게 되게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트리플에 세 개가 들어가려면 그래서 트리플렛으로 치면 더 빨라지기도 하지만 음악이 훨씬 더 경쾌해져요. 알았죠? 자, 이게 지금 트리플렛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여기서 달세니오 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표 봤을래나? 자,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거, 요거하고 요렇게 생긴 거. 이거는요, 맨 처음에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도 돼요. 쭉쭉 쳐요. 이렇게 쭉 그냥 이것도 처음에는 상관없어요. 쭉쭉 치다가 쭉 가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가서 여기 딱 보면은 마디가 뚝 끊겨요. 그죠? 보이죠? 이렇게. It's completely off.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끊겼으니까 바로 갈수 없어. We have to go back.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We have to go back to very beginning here.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서 요 표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두 줄이죠? 보통은 마디가 하나인데 The bar line is one line.
But here you can see it, two lines. 그래서 two line 있는 달세뇨, 이게 이름이 달세뇨예요. 달세뇨. 세뇨예요. 이거는 세뇨. 이름은 세뇨. 이렇게. 세뇨. 세뇨로 가는 거예요. 쓰세요. 노트에. 세뇨. 세뇨라고 부르는데요. 세뇨로 가서 쭉 쳐요.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코다. 코다 부분이 딱 오면 투 코다라는 이야기는 얘 그린이 있는 곳으로 점프해서 가세요 라는 뜻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표시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맘맘맘맘. 그래서 두 번째 칠 때는 이거 다 안 치죠. 그리고 바로 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선생님이 한번 쳐볼까요? 우리 지금 트리플렛도 배웠고요. We've learned 달세뇨 and 코다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박자에 시작하지 않고요. 자세히 보세요. 트리플렛 세 개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한 박자예요. 마디 한 박자밖에 없어요. 원래 타임 시그니처 is 4/4. 원래 4분의 4 박자인데요. 한 박자밖에 없네? 그러면은 Where is missing three beats? 그러면 나머지 세 박자 어디 있어요? 사라졌어요. 그세 박자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면 여기 있죠. 보이시나요? 맨 마지막 마디. 딱 떨어져 있는 마디에 One, two, three. 세 박자밖에 없어요. 원래 네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박자는 여기에 있지요. 제일 앞으로 가면 앞에 있어요. 여기요. 여기 있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one, two, three, four에 시작해야 됩니다. The rhythm.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 거예요. 얘가 지금 가장 제일 어려운 곡입니다. 오늘 치는 곡 중에서 우리가. 자, fine hand position. G에서 시작하고요. Finger number three예요. 그리고 C고요.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아니고 듀플이잖아요. 8분음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처음인데 이거 아니고요. 세뇨 표시 있는데부터 쳐요. 1, 2, 3. 그리고 나서 C를요. 왼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오른손을 넘어가서 되게 멋진 테크닉이에요. 진짜 멋있어 보여요. 마지막에 혼자 남아있던 아일랜드 같은 마디로 가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가죠. 멀리서 스페이스쉽 있잖아요. 우주선이 움직일 때마다 이 음악이 나와요. 굉장히 웅장한 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리플렛을 얼마나 잘 치느냐에 따라서 이 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곡에서 생각해야 하는 게 자, 트리플렛이고요. 우리가 몇 개의 트리플렛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트리플렛이 하나, 둘, 셋. 저 위에도 있다.
선생님이 지금 못 보고 넘어간 위에도 있다. 그죠?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얼굴에 안 가려서 안 보였는데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네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 전부 다 even하게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같이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자, 이제 피아노에서. 선생님은 천천히 한번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 피아노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요거 달생유 표시 있는 거, 그 다음에 코다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트리플렉, even, 깨끗하게 나눠서 치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